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은 숙제의 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잊어먹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합니다. 숙제의 양안 많습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한 40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괜찮다고 판단하면 알겠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점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안 했던 숙제가 쌓여있던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힘든 겁니다. 나중에는 괜찮아지긴 해요, 사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부분은 이제 영작하는 데 있어서. 전에 숙제했던 부분에서 영작에서 뭔가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한글로 설명을 하면서 잡아 나갈 거예요, 하나하나.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이 문장 뭘 말하려고 했는지 본인 알겠나요? 11월 2일 날 썼던 문장인데, 여기 있습니다. 이 문장. 네. 한글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세 마리의 곰이 한 집에 산다. 오케이. 자, 알겠어요.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여기에서 지금 인이 들어갔어요. 안에라는 인이 들어갔는데, 뒤에 나오는 투는, 투의 의미가 뭔지 알고 있나요, 혹시? 네. 투는 저기에 그러면은 왜 썼죠? 투는 뭐죠, 한글로? 전치사로 뭐 어디 어디로 네. 표부정사 뭐뭐 타는 거 뭐뭐 타기 위해 네. 뭐뭐 타는. 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three bears live in one house랑 three bears live in two one house랑 그두 문장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사실상 이 문제에서는 투가 들어가서 틀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다뤄볼 건데,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약간 낫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줄게요, 선생님이. 투와 앳이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앳은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서? 이건데 그 지점에서예요. 그래서 포인트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게 아니라 그 지점에 딱 잡혀 있는 그게 앳이에요. 근데 투는 달라요. 투는 어떻게 다르냐? 투 투는 방향 지정이에요. 그래서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이동한다 할때 A에서 to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at과 to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to는 어디로인데 A에서 B 이런 식으로 써놓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방향성의 지정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in과 to를 같이 썼어요. 그죠?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붙여서 쓸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into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in과 into의 차이점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in은 뭐죠? in 어디 안? 그렇죠. 안에 안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at과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안에 있는데 거기에서 방향이 변하지가 않아요. 위치가 그냥 그 안만 있는 거예요. 근데 into는 뭐겠어요, 그럼? into. 안으로 그렇죠. A 들어가나? 지점에서 B 지점인데, A 지점에서 B 지점이 안이 될 때가 int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으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A에서 B인데, B가 안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in plus to인 거예요. into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three bears live in two one house라고 했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이세 마리의 곰이 집 안쪽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방향 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into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치사에 to가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좀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숙제로 다 편성했던 걸로 기억해요. 본적 있지 않나요? 이거 숙제에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조만간 보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이 문장은 three bears live in a house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one을 안 써요. or을 씁니다. 왜? 더 짧으니까 이득이에요, 시간상.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다음 문장 이거거든요. 이게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문장상에서? 내가 왜 내려졌어요? 내가 13살이 될때 나는 중학교 1학년이 될 것이다. when을 넣어야 된다는 거 알면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when 빠진 거 알고 있음. 그렇다면 통과. 됐어요. 잘했어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논리상 언제 벌어진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관계가 있을 텐데 설명을 시작을 해보죠. 자, what happened이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에 있는 what은, 그러니까 모든 주어에는 다 인칭이 있고, 그리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신경 써도,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3인칭 단수 하나만큼은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what, 쟤는 3인칭 단수일까요? 3인칭 단수가 아닐까요? 3인칭 단수예요. 맞아요. 쟤는 딱히 누구인지 무엇인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수라고 취급이 되고 거기에다가 인칭도 없어요. 그래서 3인칭 단수예요. 이런 is이나 what 이런 일 전부 다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다. 이거를 몰랐던 게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얘가 3인칭 단수면 이 문장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What happens? 그죠? What happens?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는 해결된 거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걔가 무슨 뜻일지를 알고 있는가? 이게 세 번째 문제예요. What happens라고 치면은, 뜻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얘는? 무슨 일이니? 아니죠. 저거 시제 뭐예요? 평소시대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 돼야 될까요, 저기에서? 저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해석이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라는 해석이 될 겁니다. 한글로. 그렇게 되면은 뜻이 뭐냐면은 언제? 평소에. 근데 이런 식으로 what happens라는 말을 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what happened 이거 무슨 말 하려고 썼어요, 사실상. 무슨 일이니? 그죠? 그렇단 얘기는 그 happening이 언제 일어났단 얘기예요. 과거? 그죠? 그럼 이건 시제가 평소 시제로 나와선 안될 문장이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죠? What happened?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what happened로 쓰긴 해요. 하지만 what happens로 쓸 수도 있죠. 그렇다면 문장은 무슨 문장이 되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수 있죠.
You shouldn't ring that bell. 이렇게 했어요. 너는 저벨 울리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그렇단 얘기는 그거 자체가 평소 시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링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평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는 what happen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What happens when I ring the bell?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벨을 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는 쓸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what happened를 쓴다. 이 시제에 대한 논리 이해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이거 뭘까요? 미술을 뜨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드는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한글로 만든다면 무슨 문장이 될까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내 집에 들어왔다. 그렇군요. 자, 우리는 항상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우리가 가진 한국어 문장을 기준으로 영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어 문장을 만들고 나서 어떠한 필터를 통해서 영어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누가 뭐 해, 뭐를. 여기에 입각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비동사로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누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나요? 이 한국 문장을 가지고? 햇빛이 그죠? Sunlight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뭐 해?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제? into into는 동사가 아니에요. 잘 판단했어요. 네. 있어요, 분명 동사는. is요? 뭐라고요? is가 뜻이 뭐죠? is의 뜻을 모르는 것 같은데. is의 뜻은 뭐죠? 비동사로 쓰는 거요? 네, 그러니까 뜻이 있을 거잖아요. 뜻이 뭘까요? is는? 여러 가지 비동사 문장을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뭐 학생이다 뭐 이런 문장도 될수 있고. 은는이가 그래요. 무엇이다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생각하는 이 문장에서 동사는 뭐뭐이다인가요? 아니요. 햇빛이 커튼이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서 동작을 캐내야 된다고요. 동작이 뭡니까? 이 문장에서. 들어왔다. 그렇죠. 들어왔다예요. 비동사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했다. 내가 볼때이 문장을 만들 때. 그래서 모해에서 만드는 것은 들어왔다인데, 들어왔다 어떻게 말할 거예요? came 그렇겠죠. to to가 되는데 봐봐요. 들어왔다잖아요. 포인트 A에서 B로 왔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린 뭐 쓴다 그랬죠? to요. into 들어온 거잖아요. 안으로. 그죠? into가 되는 거예요. 그때 sunlight came into 뭐를 어디에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상황에서는 어디에. 내 집에 그렇죠. 그러면 영어로 하면은 my house. My house. 그러고 나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더 편성을 하는 거예요. 뭘 쓰고 싶죠, 이제 여기다가 더 추가적인 내용으로? Between the 그렇죠. curtains. Between the curtains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여기다 플러스 between the curtain. 스가 되겠죠? 이거 내가 알기로 세는 거, 세지 않나? 이렇게 여러 겹을 세나? 양쪽을 세나? 영어에는 이게 되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세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둘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뭐 가르치려고 했는지 알겠죠? 그죠? 동사.
본인이 하려는 문장이 정확히 거기에서 뭐 해에 해당하는 동사가 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이해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요. 많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준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이 아니라 저번 주, 저저번 주 정도부터 영작 속도도 빨라졌고 영작이 길어지기도 했는데, 근데 정확성이 약간 비교적 떨어졌다. 떨어진 건 아니고, 속도나 양에 비해서 덜 상승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올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My grandparents' house is big and expensive. 뭐가 틀렸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잡아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ents를 찾아볼게요. 사진으로. 그러면 parents를 찾아보면 이런 사진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parents를 쓸 건데, 자, 여기 마지막에 뒤에 s 들어간 거 보이나요? 네. 뜻이 뭐죠, 이거? 부모님. 부모님이라고 했죠? 부 플러스 모님이에요. 내지는 부들 플러스 모들님이에요. 그렇게도 편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 parent를 알아야 돼요. 어 parent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부모 한 사람? 그쵸. 부모 중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굳이 구분 안 해도 문제가 안될 수도 있긴 한데 S에 대한 어포스트로피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모 중한 사람의 집을 영작해 보세요. A parent's house.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모 두 사람의 집. 이건 어떻게 영작할 거예요? 어가 안 들어가죠, 이때는. parents. Parents. 그리고 어포스트로피 s가 어포스트로피가 뒤로 가요. 이럴 때에는 house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약간? 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여기다가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저걸 굳이 그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괜찮긴 한데 grandparents 두 분의 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포스트로피 뒤로 빠져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다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다른 데도 쓰일 수 있으니까 그걸 같이 편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다음 이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수동태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걸 아마도 몰랐으니까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맞게 고쳐볼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 강아지는 내 것이다. 자, 이거 의역이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걸 직역할 수 있나요? 의역이라는 것은 약간 돌려 말하는 거고, 직역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아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반 동사란 말이에요. 소유하다라는 그런 동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필터 안에 넣고 돌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해? 뭐를? 이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문장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자, 이렇게 됐다면.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씩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물가는 내가 오케이. 아이가 되겠죠, 그럼. 그죠? 네. 그럼 뭐해? 일단 해당하는 건 뭐예요? 소요하다. 그렇죠. 온이 되겠죠? 뭐를? 더더욱 이렇게 문장이 나올 건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자, 하나는 능동태다. 이게, 자, 내가 그 강아지를 소유한다.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강아지 예쁘다, 누구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그 강아지를 소유한다.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그거를 만드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얘가 뭐냐? 얘가 능동태란 애예요. 능동태. 능동태라는 애로, 얘는 뭐냐면은, 누가, 뭐 해, 뭐를, 의 문장이 능동태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도 하나 배울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구성된 능동태가 있다면은 수동태 문장도 있어요. 언어에 압박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별거 아닌 것들이 있는 척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용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조금씩 바꿀 거예요, 선생님은. 내가 그 강아지를 소유한다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그 강아지는 나에 의해 소유된다라고 입장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편성을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네. 이게 낫겠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고, 대척점에 있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강아지가 이제 주어 자리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일로 와요. 더더. 그 다음에 동사도 있잖아요. 이것도 있는데 이거 그대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되진 않아요. 큰 골자는 이렇지만. 그래서 더더 온 아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목적어에 있던 게 주어 자리로 오면서 주격으로 바뀝니다. 주격으로 바뀐다. 미가 있었으면은 주격으로 바뀐 뭐가 돼야 되죠? 아이. 됐어요. 그거 알면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것도 바뀌는 게 있겠죠. 얘는 주격은 목적격으로 바뀐다. 주격은 목적격으로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I가 있었으면은 목적격인 뭐로 변해야 되죠? 미. 그렇죠. 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살짝 또 많이 바뀌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가 들어가요. The dog. is가 들어갑니다. 비동사가 하나 들어가요. 여기에 재료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3단 변화의 세 번째 형태인 과거 분사가 돼요. 온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이게 일어나는지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얘는 여기에 by가 들어가요. 이제.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수동태. 이거 맨 처음에 그막 평소 시제 과거 시제 배울 때 이것도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게 표에 있었는데 제가 이 표를 시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켜 시 하긴 했는데 으흠.
까먹었죠. 그쵸. 왜냐면 이해를 바탕으로 둔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할 시점이 됐어요. 이 문장 자체가 그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넘어가고 저희는 이걸 조금씩 숙제로 편성을 해나갈 거예요. 오늘 아마 조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고 숙제에서도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강아지를 소유한다라는 문장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고 그것과 다른 대척점에 있는 문장인 그 강아지는 나에 의해 소유된다라는 문장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공식만 알면 될 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안 하고 이렇게 말하죠. The dog is owned by me 라고 안 하고, 글쎄. 아, 저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쓰려고 했던 게 사실 수동태 문장 쓰려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만 만드는 방법을 완벽히 알지 못했다. 지금은 조금 알겠죠, 뭔지는? 이거 우리 이따가 좀 해볼 겁니다. 아니면 아예 지금 하는 게더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다음 문장을 볼까요? 이걸 할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The dog is owned by me. 이거다. 수동태로 편성을 해둡니다. 영어로는 passive voic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문장. 이게 절로 갔죠, 아까? 이거 왜 틀렸는지 본인이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건데, 왜 틀렸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another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위한 거고 other 같은 경우에는 한 개보다 큰 거를 위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기에 another 말고 딴게 들어가야 됩니다. 뭘까요? 아들. 그죠? other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다 쓰면 상관없겠지? 여기다 씁시다. 두 가지 답이 있어요. another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똑같은 문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I will give you another a pencil. A pencil. 아니요, 틀렸어요. another 자체가 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I will give you another pencil. 어가 중간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미 있다, 저기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others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I will give you other answers.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nother이 되려면은 뒤에 단수가 와야 되고 other이 오려면 뒤에 복수가 와야 된다. 이해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 이것도 아마 비슷한 문제지 싶은데, 봅시다. 자. 아니네. 다른 문제네. 이거를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아니요. 자,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동사도 문장에 한 개밖에 못 쓰고 조동사도 문장에 한 개밖에 못 써요. 근데 이 문장에 조동사가 근데 지금 두개 있어요. 세 개. 세개 뭐요? 아니요. 그냥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어떤 말이요? 조동사 두 개, 동사 하나가 있다고 하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맞게 맞추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한글 문장 주세요. 이걸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들은 아이돌이 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장을 이제 우린 영작을 해볼 거예요. 할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Become idol. 아니요. 우드의 뜻을 한번 말해주겠어요, 저한테? 우드는 뜻이 뭘까요? 무엇을 잃을 것이다. 그렇다기보다는 우드의 뜻은 would 뭐뭐 할 의향이 있다 정도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상 그들은 아이돌이 될 의향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아니다. 자,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퍼즐을 맞추는데 지금 현재 퍼즐 조각을 안 갖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왜 그런지를 말해줄 거고 그 양상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이거예요. 지금 빠진 퍼즐 피스 한 조각이 여기 있어요. can은 똑같은 게 be able to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은 can 대신에 be able to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볼수 있을까요? They might not be able to become idol. 'They might not be able to become idol'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아마도 될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실 will은 그럴 것이다 라는 약간은 강한 거예요. might보다는. might는 약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might로 바꿀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will로 썼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뜻은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나와버렸죠. 잘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각을 조금 더 주겠습니다. must와 should랑 약간은 다른데 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바꾸는 법 알고 있습니까? have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I have have to가. to. 맞아요. 좋습니다. 얘도 같은 맥락이에요. 동일선상에 놓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애도. 그 다음에 be capable of 같은 경우에도 있고 할 능력이 있다도 있고 able to, have to 얘네 두 개를 일단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얘도 비슷하다. 근데 얘네들이 왜 존재하는지 알아요? 존재 이유가 뭐죠? 일단 have to는 must랑 should가 과거나 미래로 될수 없으니까 있고, 맞아요. be able to는 이것처럼 조동사가 두개 들어갈 때 얘도 대체로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미래가 안 돼서 그래요. 과거는 되거든요, 그래도. could로 쓸수 있는데, 미래가 안 돼요. 그래서 be able to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이유에서 얘네 두 개가 사용됩니다. 펜은 will 펜이 안 돼요? 뭐라고 했죠? 펜은 미래가 안 돼요? can은 미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will이라는 미래를
캔이랑 같이 못쓴 거잖아요. 그죠? 네. 머스트랑 슈드는 과거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돼요. 근데 캔은 과거는 돼요. 근데 의문문에서는 과거조차도 안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할수 있는데, they will not be able to become idol인데, 예를 들어서 그들은 아이돌이 될수 없었다 라고 할 때에는 they could not become idol 이렇게 해도 돼요. 되기는. 자, 여기에서 또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렸냐면은, 봐봐요. 데이는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요? 아이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요? 안 맞잖아요, 그럼. 그죠? 네. 그럼 이걸 맞추려면은 수일치를 어떻게 시켜줘야 될까 한번 해볼까요? They will not be able to become idols. 그죠? They will not be able to become idols. 이렇게 해서 수일치까지 맞춰줘야 된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종 형태가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 것. 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블루 뒤에 뭐 명사를 넣어야 되죠.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으로 된 어떤 물건을 샀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 그렇다면 그거를 지금 완성할 수 있을까요? 같아요. I like blue, so I bought a blue. pencil.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I like blue, so I bought a blue pencil. 근데 방금 전에도 본인도 느꼈겠지만 딱히 파란색으로 그런 그 pencil 뒤에 이가 하나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디에요? 여기에 이요? 그거는 그 복수할 때만 ES 붙는 거죠? 그쵸. 이거는 a blue pencil이니까 한 개잖아요. 그래서 붙일 게 없다. 근데 여기에서 방금 전에 본인도 눈치챘겠지만 딱히 파란 뭔가를 샀다고 말하고 싶은 거지. 파란 그게 뭔지를 밝히고 싶진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I like blue. So I bought something blue. 이거 해석됩니까? 나는 파란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파란색인 무언가를 샀다. 맞아요. 해석되면 됐어요. 그래서 something의 역할은 뭐다? X항이에요. 수학으로 따지면은. 말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뭔지는.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Something blue 이런 식으로. 자, most students have to do homework인데, 아하, 이거 바로 제가 초대할 테니까 다음 수업에서 바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가 틀렸을까요? 스튜던트 뒤에 S를 붙여야 돼요. 맞아요, 사실. 그런 게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제대로 나오려면, most students have to do homework.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왜 그래야 될까요? most가 대부분이란 뜻이니까 대부분은 많은 것 그래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자, 그렇게 돼서 이만큼을 우리는 다시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것이냐 하면은 11월 2일자의 숙제에서 발견된 부분들인데 이런 실수는 좋아요. 실수는 항상 옳아요. 거기에서 배울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편성했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이제 과거, 아니, 수동태를 좀 가지고 놀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편성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수동태 한번 배워보겠습니까? 아니면 뭘 원하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네요. 그냥 대화를 할까요? 아니면 수동태를 좀 배워볼래요? 수동태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수동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거를 편성을 해주자면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주고 싶네요. 다음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시오. 라는 문장이 있고, 다음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꾸시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왜? 얘네는 interchangeable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다. 능동태 문장을 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I drank water 이라는 문장이 있다면은, 얘를 수동태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예요. 바꿀 수 있겠습니까? Water drank by me. 자, 이 문장만 저쪽에다 갖다 놓고 우리는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문장을.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왜안 나와 있지? 아, 그래, 여기. 이 문장과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스스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가 빠진 것 같아요? Water is. Okay. Water was Aha. drink by me. Drink by me. Okay. 자, 그럼 우리가 다시 고칠 아니, 건데, 괜찮습니다. 자, 일단 한 단계씩 가면서 해보면 돼요. 괜찮아요. Water is strong drink. By me라는 답을 도출시켰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맞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는? was라고 했네요. drink를 그 삼남변화의 마지막 그걸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맞습니다. was도 is로 바꿔야 되죠. 그럴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를 우리는 수행하겠습니다. Water is 자, 3단 변화의 세 번째 알고 있습니까? Drink. 아니요. 좋습니다. 그것도 간과하지 않고 다 함께 잡으면서 같이 갑시다. Drink. 그럼 과거는요? A drink. Drank. 그다음 drunk예요.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소리가 안 나는데.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그럼 마지막은 뜻이 뭐가 될까요? 마셔진 그렇죠. 마셔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3단 변화의 세 번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말을 해주자면은, 자, 봐봐요. 여기다가 하나 달 건데, 타동사 3단 변화의 세 번째 형태인,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과거 분사는 선생님들은 PP라고 하겠죠? 과거 분사의 쓰임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독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 단독으로 쓰일 때 형용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료 문장의 재료로 쓰입니다. have 다음에 pp 들어간다 이런 거할때 그게 여기서 쓰이는 거고, 세 번째는 수동태 문장의 재료로 쓰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사구문의 연결 부품, 연결 재료라고 할게요. 문장 연결 재료로 쓰인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쓰임을 갖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까? 분사구문이 뭐예요?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을 조금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직은 들어갈 시점은 아니긴 해요. 나중에 이것도 슬슬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 영작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곧 눈치챌 것 같아요. 아, 이제 스텔라한테 필요한 게 분사구문이구나. 오늘의 수동태처럼 그때 분사구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쓰임이 있어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네. 분사구문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수동태. 이렇게 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인데, 여기에서 이제 말했던 게, water is,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Drunk 그렇죠. by me. 아직도 이 문장은 맞잖아요. 여기에서 뭔가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잘 봐요. 우리가 만들려던 문장이 뭐였냐면은, 시제 파악합시다. Water was drunk by me. 그래요. 얘는 지금 시제가 과거인데 그 시제 결정을 비동사에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water was drunk by me 이렇게 됩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Water was drunk by me. Water was drunk by me. I drank water.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문장을 아무거나 본인이 한번 선택해 볼래요? 가장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합시다. 타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타동사가 들어가야지 목적어랑 주어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예를 들자면은 글쎄요. My mother cooks breakfast. 할수 있겠습니까? Breakfast, cooked by my mother. 자, 살짝 비교해 볼까요? Breakfast was cooked by my mother.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는 또 무엇을 볼 것이냐? 여기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시제 파악합니다. My mother is cooked, but Breakfast is cooked by my mother. 그렇죠. 딱몇 가지 신경 쓸게 있죠, 문장 만드는데, 그죠? 네. 그래요. 그 감을 익힐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동사가 들어가도 무조건 비동사를 넣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봐봐요. 이 문장에도 동사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My mother cooks breakfast. Breakfast cooked by my mother. 이즈가 돼야지. Breakfast is cooked by my mother.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만들고 싶은 문장 딱히 없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 만들어도 되고요. 선생님이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갑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바꿀래요? We are loved by our parents. 그게 더 자연스럽게 한것 같은데 왜 나는 my라고 쓰고 싶었지? 안녕하다가 Our parents. 괜찮긴 한데 my parents love us. We are loved by our parents.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이거 만들어 보세요 영어로. 나라가 영어로 뭐예요? Country. My country. 그죠? 근데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로 굳이 여기서 our parents라고 안 하고 my parents라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둘다 틀리다고는 할수 없겠네요, 이 경우에는. My parents love us. My parents love us. We are loved by my parents.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내 친구랑, 나가 이렇게 있어요. 둘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대답을 얘기를 하는데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때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 여기에서 이제 동생을 포함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의 개념은 이 말을 이렇게 할 때에 친구한테 할 거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my parents 이 상황에서는 이게 맞아요. My parents love us.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주어는 나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아니라 이걸 내 친구한테 동생이 없는 상황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말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나랑 내 동생이에요, 이 상태는. 그때 이 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our이 맞아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달라요, 상황상. 이해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나랑 내 친구랑 있는데 our parents love us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출생의 비밀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친구인데 친구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맨날 내 엄마라고 안 하고 우리 엄마는 맞아요. 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그래서 영어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얘기 분명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왜 맨날 우리냐고.
그 생각 분명히 하게 됩니다. 왜 개념이 달라요? 근데 실제로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무리가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뭐, 글쎄. 아, 그게 제일 웃긴 게, 제일 웃긴 게 이거예요. 잠깐만. 내가 이거 정확히 예를 들어줄 수 있어. 이걸 들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 남편은 맨날 늦어. 이 말이 있잖아요. 멈췄다. 화면이 멈췄는데? 방금 전에 저 멈췄었죠? 지금 들립니까? 제 목소리? 네. 이제 들려요? 네. 네. 이게 정확한 예인데, 이렇게 나랑 내 친구가, 내가 이제 스텔라가 결혼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랑 있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늦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나랑 그럼. 내 친구가 있는데 우리 남편이면 두 명의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남편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실제로. 우리나라가 약간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약간 틀린 말이 될수 있는 게 나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맞는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되게 한 민족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볼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도 우리나라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도 우리나라예요. 그죠? 근데 내가 외국인이랑 얘기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차이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표현을 되게 너무 많이 써요. 이게 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이해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스텔라가 맞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맞을 수도 있다. 둘이 아마 가정한 상황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동태에 다시 힘을 쏟을 건데 We are loved by my parents.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까? 저는 그냥 아니 아무 상황에서나 쓰는 한국어로 했을 때 우리니까 그렇게 그냥 바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영어에서는 약간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건 그럼 We are loved by my parents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능동태 문장을 조금 더 고르자면은 이건가? 아닌데. 또 넣자면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그래요. 이거 만듭시다. I made the sentence. 아니야. I will make the sentence. Make sentences. 시제별로 바꿔가면서도 해봐야죠. Sentences will be made by me. 그쵸. Sentences will be made by me. I will make sentences.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들어 주자면은, 이번에는, 아이쿠, 이걸로 가봅시다. 이걸로 할까요? 쉽게? 되겠습니까? 포마크 오케이.
Has done by her. 오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가 빠졌냐면 비동사가 없네, 이 문장에는. 왜냐면 비동사 플러스 past participle, 즉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비동사가 안 보여요. 마, her homework. was has done by her. No. has been 이 됩니다. has been done 이렇게 됩니다. 어려울 것 같았어요, 약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장이에요. 동사표에서. Her homework has been done by her. She has done her homework.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또. 오늘 정리가 이 정도로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훑어보고 가죠. 여기에 나온, 아, 참, 옵시디언 깔아봤나요? 왜냐면은, 아닌 만약에 것 같아. 옵시디언을 갖고 있다면, 내 생각에, 이건데, 이 볼트에 보면은 지금, 별로 없네?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가 파일 한 개짜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MD 파일을 학생한테 주고 학생이 그걸 열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거기에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예요. 본인이 알아서 이것도 고쳐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굳이 스크린샷을 보낼 필요 없어지니까. 또한 이걸 만약에 내가 스텔라 계정이랑 연동을 해놓으면은 제가 이거를 쓰는 대로 그대로 아마 본인 컴퓨터에서나 핸드폰에서나 아무 데서나 봐도 바로 열리도록 아마 될것 같긴 한데 아직 해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사진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좀 픽셀이 깨질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됐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들 뭔지 알겠어요, 좀? 네. 그래요. 영작 숙제 할때 조금 그두 가지 기준에 맞춰서 만들면 돼요. 누가 뭐해 뭐를의 기준과 내지는 뭐가 어때의 기준 그두 가지예요. 비동사냐 아니면 일반 동사냐 이두 개니까 결국 알겠죠?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요.